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 때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성경 공부 16번째 시간. 다음번에 총정리로 17, 18강 하면 출애굽기는 공부를 끝냅니다. 내 생각에는 30강쯤 했으면 좋겠는데 예, 방송국 사정이 또 있는가 봐요.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 공부를 했습니다. 십계명 약간 언급하고 다음 주제가 되는 거룩한 성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천천히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 수박 거닳기로 중요한 것만 짚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시골에서는 소풀 뜯어 먹기로. 응? 소풀을 다 먹잖아요. 건너뛰잖아요. 십계명은 인간의 정신적 행복과 물질적 행복을 함께 보장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합쳐서 영적 행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두 번째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라 그러고 수직,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 곧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똑똑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결론이니라. 기억하시지요? 참 마태복음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추리면 하나님 사랑 1조에서 4조, 이웃 사랑 5조에서 10조, 그렇게 우리가 줄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사람 사랑 첫째 뭘 말했습니까? 5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첫째, 부모 공경.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한다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짠해요. 살아계실 때 좀 잘할걸. 왜냐면 나는 뭐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한테 전화도 잘 못 해드리고 용돈도 못 드리고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좀 모범생이 못 됐어요. 가출을 했어요. 1년 반을 무전여행을 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1년 반 다니다가 공부할 마음이 난 거예요. 저 여수 오동도로 순천도로 남해로 막 다니다가 아, 내가 이거 뭐 김사과 조카도 아닌데 이 다녀가 되겠나. 그때 내가 바늘을 사가지고 한 짐 지고 바늘 한 첩에 12개 들었어요. 그거 하나 주면 밥 한 끼 주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또 식당에 가서 심부름해서 또 며칠 있고
농촌에 가서 또 논매기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논매주고 또 하룻밤 자고 그걸 1년 반을 다녔어. 헤르만 헤세 시집 한 건 들고. 그 내가 지금 또 헤르만 헤세 씨는 수십 편을 암송합니다. 그 나중 연애할 때 아가씨한테 헤르만 헤세 씨를 계속 보냈지. 답은 한 장도 못 받았지만. 그래, 그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들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제 공부할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라. 내가 네 마음 잡고 공부하도록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은 내가 다 니를 밀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새로 공부하려면 참고서가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내일 내가 서점에 가서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부터 사야 됩니다. 돈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되면 되냐? 요즘 말하면 3만 원. 대충. 응? 그래. 내일 내가 가서 구해올게. 아침에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나갔어요. 밤 9시 지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웬일인가? 나는 책 보면서 기다렸는데 9시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 네 책값이 있다. 주셨어요? 아이고, 언니 고맙습니다. 내일 나가서 서점에 가서 사지요. 그러나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냐? 수건을 벗겨보니까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어요. 하루 종일 친척집 다니면서 돈 구하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가발 가게들이 있었어요. 가발 가게에 가서 어머니 비녀를 찔렀거든.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를 판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걸로 책값 구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지요. 그래, 아들이 볼까 봐 수건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주 결심했어. 이런 어머니 내가 잘 못 모시면 사람 자식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루해지면 어머니 머리카락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방대학이지만 1등 들어가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장학금만 받으면 장학금 현찰 어머니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머리카락 판 거 생각하고. 장학금 받을 때마다 어머니 갖다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이제 사랑구실 하는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 잘 못 모시고 6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이고, 지금 계시면 잘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부모 잘 모셔라. 달리 모시는 게 아니다. 자주 찾아뵙고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용돈도 드리고, 용돈 5천 원도 좋다. 봉투내 드리고 전화 드리고. 부모 공경이 성경에 장수하는 비결이라. 보양 뭐가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 잘하면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오래 살라고 괜히 뭐 주사 맞고 보약 맞고 하지 말고 부모 잘 모십시다. 자녀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여러분, 아직 부모님 살아 계세요? 잘해야 돼요. 오늘 당장 가서 전화하세요. 어머니 좀 잘 모실게요. 아버지 뭐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러고 할아버지들은 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가끔 가서 다리 마사지 해드리고 자기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야기해드리고. 노인들은 이바구를 좋아하거든. 아버지 요새 지가요 이렇고 이렇고요. 또 신랑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다 일러 바쳐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한테 그러세요. 야야, 뭐든지 엄마한테는 말해도 된다. 애미는 사람 죽인 것도 말해도 애미는 목숨 걸고 지킨다.
이 마누라한테는 다라 말하지 마라. 마누라면 돌아서면 놈이다. 마누라한테는 다 말하지 말고 애미한테는 뭐든지 말해라. 그 기억이 나요. 부모지, 부모. 여러분 부모님 효도 잘 합시다. 응?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 쉬우니까 중요한 건 간음하지 말랍니다. 일곱 번째 성적 순결. 남편 아내 부부 관계 외에는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철칙입니다. 요즘요 범죄 이혼을 많이 하지 이혼. 지금은 세상 4상 중에 한 상이 이혼합니다.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혼의 사유가 50%가 이 성적 문제입니다. 외에도 소위 말하자면 바람 피운다는 거. 성적 순결 때문에 이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면 그동안에는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그 정도로 알렸지요. 요새는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적으로 순결하다. 아내 외에는 모든 여자를 돌과 같이 보고 성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돼.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지요. 뭐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다 십자가 밑에 묻고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한테도 가르치세요. 너 다른 거는 몰라도 결혼 이전에 성적 순결을 지켜라. 이게 크리스찬의 의무다. 크리스찬의 자랑이다. 두 번째, 정직해야 된다. 성적 순결과 정직성은 기독교인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누구든지 땀 흘려서 애써서 버린 재산은 신성불가침이요. 그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는 성경적입니다. 사유재산. 자기가 땀 흘려 정당하게 버린 건 그 재산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산주의는 뭐이 나쁩니까?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해요. 그래 그 사회는 침체되는 거지. 그 사회는 깔아앉는 거지. 자기가 땀 흘려 정당하게 버린 재산, 사유재산은 신성한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고 국가 이전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 뭡니까? 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 우리 사회가 이 탐심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종교의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청빈 사상.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둘째는 청부사상, 깨끗한 부자로 산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청빈일까요? 청부일까요? 짐작이 가요? 청빈사상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청부사상은 깨끗한 부자. 불교와 도교는 청빈 쪽이 가까워요. 기독교와 유교는 청부 쪽이 가까워요. 기독교 중에도 캐톨릭은 청빈 쪽이 좀 끼우리고 개신교는 철저하게 청부요. 그래서 개신교 퓨리탄 청교도 장로교도 신도들 사이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영국은 퓨리탄 청교도 정신이지요. 스카틀랜드 또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장로교예요. 거기서 산업혁명, 자본주의 일어난 겁니다. 여기는 개신교는 깨끗한 부자로 산다. 그 요한 웨슬레라는 그 성각자가 감리교 세운 분이지요.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써라. 아주 명언이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11조원금 바치고 국가 세금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냐? 아니다. 다 하나님이 맡긴 걸 잘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리고 이걸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돈 뭐 허락 낭비 안 하는 거야. 낭비 절약하는 거야. 검소하고 절약하면 돈이 모이지요? 네. 저축했는 걸 투자하는 거야. 투자하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거야. 공장이 돌아가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노동자들이 노동해서 월급 받으니까 또 세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또 십일조원금을 바치니까 교회가 탄탄해지. 십일조원금을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또 교육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정당하게 버는 것은 절대 보장해야 된다. 이해가지요? 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국가가 보장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야. 이걸 주장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그런데 니꺼 내꺼 없이 같이 살자. 그거는 칼 마크스의 자본론, 공산주의. 비슷한 시기에 주장을 했는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국부론이라는 책 제목 들으셨지요? 네. 국부론을 받아들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 칼 마크스의 자본론, 자본주의, 공산, 자본론,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가난해졌어. 그러니까 이 사상, 경제 사상이 중요한 거지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이 뭐냐? 사유재산의 절대 보장. 각자 자기 하도록 줘라.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다 질서 잡아준다. 그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세계 20대 강국이요. 20대 부국이요, 부국. 그 국가들이 또 기독교 국가들이요. 세계 20대 부국 중에 일본 외에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경제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쉽게 표현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땀 흘려 흘리지 않았는 것을 가르쳐라 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기가 땀 흘리고 건실하게 건강하게 벽돌 쌓아 올리듯이 재산을 모아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사상이 십계명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책 중에 마음의 경제학 이런 책이 있어요. 서울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다가 지금 은퇴하셨겠지요. 송병락 교수란 분이 경제학을 쓰면서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 경제제도에 관계 있느냐 첫 번째 장에 그걸 썼어요. 아주 내가 도움이 되더라고. 마음의 경제학. 이 사람은 서울대학 경제학 교수인데 십계명을 가지고 잘 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아까 이제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있지요. 이 노인 문제가 심각하거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800만을 넘었어요. 지금부터 5년 이후에는 65세 이상이 1000만을 넘어요. 이거 심각한 거야. 근데 노인들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복 받는데 아 요즘 나가보면 노인들은 가만히 있어서 응? 아, 내가 동두천에서 서울 나올 때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출근할 때는 복잡하더라고요. 아, 비 오는데 들어가다가 젊은 사람 발을 밟았어. 어이 젊은 사람이 이 영감이 눈이 빛나. 나도 열받았지. 쉬운 말로 얀마가도 온 거예요. 미안해요. 내 발에 눈이 없어서 미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발에 눈이 없이 밟았지. 뭐 눈이 없으면 밟았겠어요? 어, 이 영감이 뭐 사람을 놀리나? 뭐 칠 듯이 날아가. 침 한 살 맞지 뭐 그래.
여보 젊은이 너무 그래 날카롭게 사지 마시오. 네 당신 부모는 아니지만 다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영감 눈이 삐었냐 하는 거 아니야. 에? 사람이 살다 밟히기도 하고 밟기도 하는 거이지. 자네 그러면 안 되네. 그렇게 날카롭게 살면 당신 오늘 아주 일진을 망치는 거요. 너그러워야 돼요. 그때 처음 사람이 또 아이고 어르신네 지가 좀 뭐 잘못했네요. 그것도 기특하더라고. 그래 서로 조심하고 삽시다. 나도 밟은 거는 잘못했수다. 이 서로요 존중해야 돼. 존중.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 나는 나이가 지금 77세인데 일하고 살자. 늙어서 일하자 이거. 늙어서 괜히 기침이나 하고 안방 차지해가지고 잔소리나 하고 손자들이 다 싫어요. 할아버지 영감 냄새 나요 하고 뭐 애들 다 피하지요. 그러지 말고 노인이 돼가 집안에 필요한 청사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응? 아 집안에 뭔가 필요하게 그렇게 노인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노인이 자기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늙어서 일하자.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못 챙기는 게 있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대충대충 넘어가잖아요. 내가 다 챙기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꼭 자기 부모만이 아니다. 이게. 모든 노인들을 잘 대하는 사회가 복지사회다. 이게. 자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건 25장부터 40장인데 여기 뭐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뭐 거하시는 성소 혹은 성막 영어로 홀리 텐트 거룩한 천막이 말이지요. 좀 더 전문용어로 타버나클 성막 성소 많이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데 성막이 얼마나 성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창조 신앙이 중요한데 창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 두 분밖에 안 나와요. 성막에 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40장 나와. 40장. 오, 굉장히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약의 히브리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40장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제일 지루한 부분이 장은 맥규빗, 맥규빗, 고는 맥규빗 잠이 와버려. 이건 생략하지 기타 이러지 왜 이랬을까. 성막에 설교다가 막 설계도가 다 나오는 거야. 일규부신 성인 남자 유대인 체격에 성인 남자예요.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편 끝까지가 일규빗이요. 일규빗. 여기 일규빗인데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을 폈을 때 끝. 일규빗인데 아 성막 지을 때 고는 맥규빗, 광은 맥규빗. 아 이거 따분해요. 아 이런 건 좀 빼면 좋겠구만. 근데 그거가 뭐 잠이 와버리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는가? 25장 8절 말씀.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거룩한 장소다 이 말이지요.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설계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원형 프로토타입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 천국 성소의 카피를 지상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대로 네가 지을지어다. 그러니까 한 규빗 한 규빗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이 목수 저 기술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성 들여졌어요. 아, 그 처음 지은 성막이 남아있으면 멋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사라졌지요.
그런데 이 성막이 지금 아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지. 마음 성소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윤곽을 설명하겠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반드시 동쪽이요. 성막은 하늘나라의 원령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천국 갈 때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문이 동쪽으로 나 있으니까. 왜냐? 에스겔서 47장에 천국을 설명하면서 에스겔 47장 48장을 천국장이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에스겔 마지막 2장 47, 48장.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 22장 양쪽을 천국장이라 그래. 거기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천국이 동쪽 문으로 나와 있었어.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문지방 밑에서 은혜 생명수 물이 흘러내려서 지상으로 교회로 성도들에게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면은요, 읽으면서 마음의 기쁨이 나와. 이야, 멋있다. 자, 그런데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 문에 기둥이 네 개 있어요. 근데 기둥 사이로 이제 휘장처럼 들여진 걸 들어가는데 이걸 초대교회에서는 네 기둥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나오지요. 그게 다 지금은 터키 지방이에요. 슬프게도 그 지방이 이슬람 지역이 돼버렸어. 에베소 뭐 사대 이게 다 그 이슬람 지역이 돼버렸는데 또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초대교회 지은 집들은 전부 기둥이 네 개예요. 그리고 기둥 밑받침에 동물이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짐승 사자 그림 마태복음이에요. 송아 소 그림 마가복음이에요. 사람 그림 누가복음이에요. 독수리 그림 요한복음이에요. 그래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왕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의 짐승의 왕 사자지요. 그래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그래. 마가복음은 섬기로 오신 종이신 예수님 소복음이요. 송아지복음. 그러니까 소를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송아지복음. 소복음이지.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인간성, 휴매니티가 가장 진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셨더라. 슬퍼하셔.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딱 한 곳에 나와요. 성령. 웃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인간성. 누가복음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야, 독수리.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에 다 말씀이 나와요. 아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기둥이 몇 개 있다고요? 네 개. 그 네 기둥을 교회에서 성경을 역사해온 역사가 사복음으로 해석해 왔다. 그럼 제단,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의 소. 양, 염소 잡아가지고 제물 불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제단이요, 제단. 제단 지나면은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번제로 바치고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물이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돼. 안 씻고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번제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그때그때 회개해야 된대. 그래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된다. 의화. 신학 용어로. Justification. 뭐 그런 말은 몰라도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면 끝났느냐? 여러분 구원파라고 있죠, 유병은. 거기서 약간 해석을 잘못하다가 빗나가 버린 것이 한 번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사하셨다. 건너뛰 뿌리는 거야. 그러면 물두멍이 필요 없지. 지은 죄를 의롭게 된 뒤에도 날마다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여지는 거야. 그걸 성화라, 성화. Sanctification.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지요? 네.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요? 네. 베드로가 내가 주님 발 씻겨야지 주님이 내 발 씻겨 되겠습니까?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네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그럼 내 몸까지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게 성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그때 지은 죄를 주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된다. 그래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성화지 성화.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첫째는 떡이 있어요. 떡. 누룩 넣지 않은 떡 12개예요. 6개씩 두 줄로 나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7가지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향로가 있어요. 향로. 향로에 항상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그 성소에 대한 신약적인 복음적인 또 구속사적인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구약의 성소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옛날 거다 이럴 뿐 흘러간 가요가 되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교회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룩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성물이 있다 그랬지요. 떡상은 말씀이에요. 그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거룩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떡 6개씩 두 줄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남양만에 할빈교회 목회할 때 그 농촌이기 때문에 성막을 실물 크기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설명했는데 그 소문 듣고 여러 전국에서 와서 성막을 관람하는데 꼭 한 팀씩 왔다 가면 떡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걸 그 먹는 게 아닌데. 그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 이 농약 발라놓읍시다. 이거 먹어서 안 되겠습니다. 농약 발려놓고 농약 발랐으면 써놓읍시다. 그래서 웃었어요. 야. 없어지면 다시 채우지 그걸 또 농약 발라도 되겠냐. 아 이상해요. 그걸 왜 먹냐. 그걸 전시용인데. 아이고 그래서 참 별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어도 별납니다. 깜빡하는 사이 하나 없어져 버려. 그게 뭐 별난가 해서 그걸 가져가 버려. 그건 말씀이요 말씀. 그 건너편에 일곱 촛대가 있죠. 촛대. 이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교인이 있는 곳에는 밝아져야 돼. 깨끗해지고 빛이 나야 돼. 항상 교인은 인상이 좋아야 돼요. 우중충하게 우울증 걸려가지고 너저라이 그러면 안 돼요.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상해요. 쭉 찾아가지고 주야 주야 그래가 비싼 옷을 입어도 꼭 구호물자 입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도 활력을 발휘해야지, 그지요? 네, 네. 믿는 사람이 오면 그 분위기가 훤해져야 되지. 네. 그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금.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약이 되고 맛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응? 그러고 있는 향로는 기도예요, 기도. 그 향로에 늘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 향로에 향로가 하늘 올라가거든요. 우리 기도 생활이지. 그러니까 세 가지 성물 중에 떡은 뭐라고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또 향로는 뭐라고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성도의 삶. 빛되는 삶.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러니까 성소가 8평, 지성소가 4평이에요. 그래서 지성소가 성소의 절반이지.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성소가,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모시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우리 죄를 속해주는 법궤, 속죄소에 법궤 위에 속죄소. 하나, 우리로 볼 때는 속죄소고 하나님 볼 때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같은 긴데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그 속죄소를 이 두루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두 천사가. 그 밑에 법궤가 있어. 법궤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상란지팡이 기억나시죠? 네. 모세의 율법 판 두 개, 십계명 두 판.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늘 공급하신 만나. 만나란 말 여러분 아시죠? 이게 먹고? 이게 만나야 만나. 응? 이게 무엇인가? 경상도 사투리는 이 먹고 얄궂은 게 있네 이거. 아 먹어보니까 끝내주는 거야. 그것만 먹어도 건강 유지하는 거야. 하나님 매일 아침 자고 나면은 만나를 밤에 이슬비 내리듯이 만나가 내려서. 그런데 이것을 욕심을 내가 많이 주워서 저장해놓으면 벌레가 돼버려.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 전날은 두 배를 거둬. 일용할 양식이지, 만나가. 그죠? 네. 만나 경제는 평등 경제입니다.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막 차이가 나가지고 부자는 막 펑펑 쓰고 가난뱅이는 쫄쫄 굶으면 그 사회가 불만 사회가 되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야 이거 어느면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냐?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죽냐? 이놈의 세상 뒤집자 이래나가는 거야. 안 그래? 이게 평등, 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자유와 평등이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로우면서 평등해야 돼. 북한 가면은 평등은 있는데 자유가 없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갈 때 허락을 받아야 돼. 동장 사인 받아야 돼. 그런데 평등은 있는데 무슨 평등이냐? 굶는 평등이요. 응? 그 난 북한 자주 갔다 왔는데 불쌍해요. 너무 애들이요, 남한 같은 아이들의 키보다 10, 11cm가 낮아요. 체중은요, 북한 사람 전체 체중이 남한 사람보다 13kg 이상이 낮아요. 그래서 마른 여자 보면 북한 여성 같네? 북한 여성 같네?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해가지고 바싹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북조선 여자 같구만. 좀 먹으시오. 또 어떤 여자는 또 너무 먹어가지고 몸이 크던데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뚱뚱한 여자가. 기도 제목이 뭐인지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아줌마 너무하요. 절제 안 하고 시큰 먹고 낮잠 자놓고 뚱보대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 빼주는 하나님입니까? 어찌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아유 목사님 너무 그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아, 구박받게 됐구만. 좀 덜 먹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이래야지. 실컷 먹고
살다가 살자가 나한테 기도로 빼달라 하면 하나님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 어떻게 살 빼주는 게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사람이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관리. 응? 자, 그래서 지성소에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첫째 뭡니까? 아론의 쌍만지팡이 생명을 상징하지. 둘째가 뭡니까? 법궤,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 그것도 말씀이고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지요. 세 번째가 뭡니까? 만나, 일용할 양식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하지요? 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 만나를 말한다. 아니다. 날마다 먹는 밥이다. 세 번째는 영적 말씀 만나와 날마다 양식을 합친 것이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살면 안 된다.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고루고루 잘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복지사회, 복지공동체지요. 그래 있으면 나누어 먹고 떨어지면 금식하고, 이 영적인 생활이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에 가면은 우리 국토가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우리 국토요.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에서도 우리 국민인 거요. 북한 국민 굶주리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 두레에서는 북한에 고아원을 세워서 2,850명, 15년째 돌보지요. 하루에 만 원이면은 한 달에 만 원, 한 달에 미국 돈으로 10달러면 애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요. 근데 북한 너무해요. 그게 먹을 게 없어 애들이. 함경도에 있는데 우리 고아원이 그 추운 지방이잖아요. 겨울에 불을 안 떼줘요. 찬방에 환경도 추운데 담요 한 장 가지고 떨어. 아이고 내가 안 가봤는데 애들이 동상 걸려가 손가락에 물이 질질 나요. 그래서 우리가 2,850명을 직영체제로 돈 갖다 주니까 저거 다 써버려. 공산당이 다 써버리고 애들은 뭐 요만큼 들어가는 거야. 그래 안 되겠다. 달라가 가지고 직접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아 그냥 뭐 넘겨주시래요. 알아서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직접 우리가 중국에서 양식 사다가 직접 하면 하고 안 그러면 가져갈라요. 주머니에 달러 넣고 흔들었어. 이거 다 남조선 성도들이 헌금한 긴데 직접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라요. 안 된다 하더니 출발하기 10분 전에 아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하시라요. 뭐 지경이야 지경. 그렇게 잘해주지. 모범 고아원이야. 지난번에 가보니까 당 간부 아들도 고아라고 와있더라고. 잘해주니까. 북한 아이들,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요새 핵 때문에 뭐 아주 판이 이상해져 버렸어. 아주 큰 문제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